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총리를 연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가 워낙 밀접한데요. 중국 총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 총리를 연구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이제 시진핑 주석부터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뭐냐면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에 보면은 리커창 총리가 여러 가지 경제 부양 조치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 중국 총리 지금 그때 당시 총리는 리커창 총리고 지금 이제 리창 총리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2.2%의 그 일단은 경제 상하이 이제 지수가 나오게 됐는데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에 보면은 GDP 성장률이 그 연간 GDP 성장률이 코로나 때문에 2.2%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리커창 총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무위원 회의를 하면서 세 가지를 발표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앙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 돈을 풀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한시적으로 지방정부한테도 빨리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채권을 발행해서 경제를 부양하라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40%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급등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리커창 총리가 주도를 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를 부양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매출액이라든지. 네. 원래 보면은 GDP가 제일 많은 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고 건설업이라든지 유통,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치들이, 주요 조치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22년도 1월 달에는 네. 주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저 주식을 내린 분이 누구냐면은 시진핑 주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듣고 두 번째는 그 상무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치를 보고 2020년도 3월 달에는 바로 따라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중국이 지수다 그러면 바로 따라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022년 1월 달에 보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께서 뭐 주석님께서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코로나 때 보면은 몇 명 사망한 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한 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중국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은 거의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망하지 않았는데 거의 사망하지 않았던 주요한 게 뭐냐면은 코로나를 완전히 잠궈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봉쇄해버리니까 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사망자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래서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그때 당시에 발언이 뭐냐면은 중국 인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2022년에 보면은 전 세계가 다 풀었습니다. 그죠? 거의 선진국은 미국, 유럽, 한국, 일본 2022년 작년을 돌아보면 다 풀렸는데 네. 예를 들면 이머징은 많이 잠겨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특히 중국은 완전히 거의 봉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8.2% 하던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3%대까지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발언을 했냐면 시진핑 주석께서 이런 말을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인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때 역으로 해석하면은 나는 코로나로 이거를 봉쇄해버리겠다. 그럼 경제가 되겠습니까? 주가가 되겠습니까? 주가 네. 급락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3,300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예를 들면 뭐 포인트 같은 경우는 2,200포인트까지 거의 뭐 1,000포인트 정도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리커창 총리가 부양을 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께서 완전히 잠궈버렸죠. 잠궈버렸는데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총리가 되신 리창 총리가 네. 제가 볼 때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은 네. 제가 보니까 관례적으로 총리는 경제를 부양하고 싶다고요. 왜? 경제는 자기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석은 전체를 보는 관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3년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괄하는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원래 주석이 경제를 누르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리창 총리가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딱 두 가지를 발언하는데 뭘 발언하냐면 네. 첫 번째는 2023년 1분기가 4.5%를 찍었거든요. 분기성 GDP 성장률에 4.5%를 찍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했어요. 네. 괜찮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을 염두한 것 같아요. 뭐냐면 2022년에 완전히 잠근 거잖아요. 네. 잠궜지만은 경제가 8.2%에서 3%로 GDP 성장률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로 많이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오프닝을 하는 거다. 백신도 네. 준비됐고 예를 들면 뭐 치료제도 미흡하지만 준비됐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약화됐으니까 준비하는데 예. 그런데 두 번째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찬양한 말투 같아요. 네, 괜찮다 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데 뭐냐면 네.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근데 지금 현재 경제 기조는 견조하지 못하다. 딱 그렇게 던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 주석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총리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정책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이제 늘 생각했던 거를 좀 선제적으로 조금 언급하는 의미가 있고 뒤에 이제 세부적인 부서들에서 정책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벌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견조하지 못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최초에 보면 2023년에 중국 GDP 성장률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5.5%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 IMF는 5.2%가 될 것이라 표방을 하고요. 네. 저는 내심 2021년에 보면은 GDP가 성장률이 8.2%를 찍었거든요. GDP 성장률이 많이 찍으면 찍을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코스피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네. 3,300포인트 갈 때는 8.2%였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왜냐하면 작년에 3%였기 때문에 올해 7% 이상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내심. 근데 표방은 5.5%로 표방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분기에 4.5%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4.5%인 상태에서 경제 부양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5%도 조금 이렇게 흔들거릴 수도 있고 두 번째 4.5%에는 만족을 못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프닝에서 오프닝 기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리창 총리가 한 두 번째 발언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약간은 전 지수 전체라든지 코스피 전체도 급등 전향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총리 발언 뒤에 기대감으로 중국 상해 지수가 상승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 한국 코스피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예. 어땠나요? 코스피 지수가 중국보다 딱 두 배 이상 갔는데 코스피 지수는 3,300포인트를 찍으면서 거의 100%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략이 보면은 리커창 총리가 경제 부양 발언을 하고 나서 바로 따라 들어갔으면 지수만 사서도 100%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수 전체가 보면 한 1700에서 3300포인트까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100%가 올라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중국보다. 왜 그러냐 하니까 네. 중국은 전체 전 세계 GDP의 20%고 내수 수요 기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개방형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는 소규모 개방형 경제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요즘에는 이제 소규모나 떼버리고 원래 전 세계 GDP 10등 하는 국가가 무슨 소규모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방형 경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올라가는 폭이 더 큰 겁니다. 두 배 이상 떴죠. 예를 들면 주가 올랐죠. 100% 올랐고요. 그다음 화학업종 지수를 보면 화학업종은 더 좀 그런 게 140%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수를 투자한다면 총리 발언을 염두하고 총리가 부양을 하고 싶어하는 발언을 염두하고 화학업종 지수를 사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사고 네. 그다음에 상위 지수를 사는 게 이게 순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0% 올랐었고 이 화학업종은 140%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개별 기업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개별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예. 근데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롯데지주나 효성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한 44%에다가 82%밖에 못 올랐는데 이게 지수보다 언더 있죠. 근데 이제 원래 보면은 지주회사라는 게 이렇게 더 무겁다고 느껴지는데 요즘 최근에는 자사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라는 요구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들이 자사주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뭐 소각을 한다든지 네. 주주를 가치를 쓴다면은 왜냐하면
자본 총계 대비 지금 0.4, 0.5, 0.6배짜리가 많거든요. 흔히들 보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8배까지 올라가는 지금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낮았지만 왜 이렇게 좋게 보느냐 하면 롯데지주라든지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중국의 경제적에도 중심을 해야 되지만은 중국이나 한국이 키웠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2등 국가가 중국이고 10등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죠? 그게 보면은 미국이 소극적일 때 보면은 전기차 소재라든지 배터리 소재를 키웠던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 일본이 대표적이거든요. 유럽도 같이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롯데지주나 효성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차 소재, 배터리 소재를 강화하고 있고 수소 쪽을 수소 생산 쪽을 들어가고 있고 하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도 수소 생산을 강화하고 있고 태양광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도 수소 쪽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보면 주가를 보면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왜냐 이렇게 이게 에너지 전환하고 관계돼 있거든요. 배터리 소재, 전고체, 예를 들면 수소, 그다음 태양광 풍력에 있는 기업들이 전기차 소재, 배터리 소재 그걸 기존에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기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 화학업종이 막 올라갈 때 롯데제주 효성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럼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체리피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시장에서 뭡니까? 이 기업이 전도 유망하고 미래에 이제 캐시카우가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산업이 뚜렷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면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한 16%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오케이. 예. 그래서 보면은 롯데지주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중국 리창 총리도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경제 부양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제 부양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그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케미칼 부분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전환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롯데 지주 쪽에서 자회사 쪽에서 흡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박에서 지금 현재 거의 뭐 솔루션 첨단 소재까지 합치면 거의 1등, 세계 1등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기차 소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소 쪽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수소가 좀 반응이 적었는데 어제 저녁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블룸에너지라든지 플로우파워 같은 게 5% 이상 올랐는데 네. 수소가 매출액 대비 지금 5배 이상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평가도 왜냐하니까 수소를 가지고 수소 생산을 가지고 낮은 가격에서 성장 산업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중국이 할 거라고 봐요. 왜냐 미국은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미국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보다는 한국, 중국이 전기차 소재를 만들었듯이 그렇게 진행할 거다 보고 있고 효성은 조금 실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효성은 보면 충전소, 뭐 독일이 린데라든지 그런 충전소 사업, 에카 사업, 에카 충전소 사업, 그다음에 이런 탄소 섬유 쪽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보면은 수소 생산에 가까운 거는 롯데지주라든지 한화가 가깝고요. SK가 가깝고 오히려 다운스트림 쪽은 효성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는 효성의 수소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수소 생산을 만드는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큰 시가총액이 그때 애플이나 구글이 한 2,000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테슬라가 뭐 한 700조, 800조인데 그런 기업이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롯데지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효성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중국의 총리를 연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제로 눈여겨본 좋은 기업들까지 이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